아, 저 목소리만 들어도 그거 보고 와서 저는 바로 여기 찾아가셔가지고 네.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했어요. 계약을 했다. 그냥 끝났다니까. 진짜예요? 네. 아, 중흥넘 버스 입고 왔어요. 얼마비? 네. 팍 주차되어 있는 까지가 이쪽 땅이에요. 네. 저희가 1층에 벽체 두께가 250T 정도 들어가면서 단열이 웬만큼 돼요. 이게 바로 전원주택인데? 소형 전원주택. 네. 규모는 작지만 네. 뭐 전원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누리고 계시니까. 아까 그러면은 총 이 3단지가 네. 12필지. 12필지로 안녕하세요. 가복갑니다. 오늘 경기도 양평 아이숨에 가고 있습니다. 나오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뭐를 그렇게 3단지요? 2단지 그때 찍었던 거 끝났잖아요. 아니, 촬영을 한 두 달 전에 했나요? 한 달 좀 넘었죠? 근데 벌써 3단지 또 소개해요? 그냥 끝났다니까요. 진짜예요? 네. 그냥 끝났어요. 진짜예요? 네. 지금 렉 돌아갑니다. 아, 중흥넘 바스 입고 왔어요. 막 이게 그냥 다 돼서 지금 약간 이렇게 지금 가오를 잡는 거. 잠깐,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아, 말이 안 되는데? 아니요, 시간상으로. 아니, 시간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네. 그러니까 2단지 찍은 게 대략 뭐 한 달 정도 됐죠. 어쨌든 마감이 됐어요. 예전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래. 가부가 쳐보세요, 가부가. 응? 이게 2만 6천 났구나. 예, 1개월 전이잖아요. 1개월 전인데. 예. 아, 지금 밑에도 다 공사가 들어왔구나. 7필지가 정식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8필지만. 그래요? 예. 그러면 2단지는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3단지는 어느 쪽인데요? 3단지가 1단지, 2단지처럼 이렇게 단지로 묶여 있는 건 아니고, 뭐 조금 이렇게 드문드문 있어요. 필지가. 근데 어쨌든 여기 한 현장에 다 단지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요즘 좀 떨어져 있나 봐요, 그러면은? 3단지는? 같은 단지 안에 있는데, 예, 예. 필지만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필지가. 거예요. 목소리 딱 들으면 알죠. 아, 제 목소리만 들어도. 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매니아예요? 매니아. 아, 매니아. 가볼까, 매니아? 우리 여기 12호. 아, 그래요? 예. 사장님, 제가 내려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유, 막, 이게. 참, 나도 준 공인이네, 이제 나도.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그, 영상에서 많이 봐가지고. 딱 한눈에 그냥 딱 목소리 그냥 알아보고 목소리만 듣고요. 네, 딱 봤다. 가볼까 사장님 오신 것 같은데 유튜버님 오셨네. 검사하면서. 어쨌든 중형은 12호에 들어오셨다고. 오자마자 저는 그 구독자는 아니에요, 솔직하니. 오늘부터 구독 누르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볼까. 네, 가볼까 누를게요. 누르게요. 좋아요도 꼭 누르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와서 저는. 바로 여기 찾아가셔가지고 네.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했어요. 계약을 했다. 했어요. 원래 구독자 아니었는데 아니, 저희 영상 보고 네. 바로 그냥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요. 우리 저번에 2단지 지금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다 분양이 됐다는 게 지금 산 증인이 여기 계시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예.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뭐 오자마자 여기는 딱 봐도 네. 전망도 너무 좋고 그래요. 네. 저도 올 때마다 야 딱 맞았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 사장님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딱 좋아 보이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이승현 대표님의 인상도 보고 네. 야 너무 좋다 해가지고 한 번에 계약도 하시고 네. 잘하셔요. 그러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안 걸리게 생겼습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저희 또 저번에 소개했던 영상 저희 영상 보고 네, 또 이렇게 계약도 하시고 그쪽에 뭐 지나다니신 분들
이렇게 직접 담은. 아, 그것도 보셨구나. 네.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주머니 이렇게. 근데 어머니 지금 왜 맨발로 가세요? 여기 맨발 걷기 해보아요. 아, 여기 맨발. 산에. 네. 산에 가서. 네. 그러니까 몸 좋아지라고. 아, 그냥 운동하는 거. 아니, 좋아요. 그게 몸에 있는 나쁜 기가. 네. 여기 겨울에서 이제 씻고 가려고. 그런 참 모습이 아, 그렇게 참되구나. 진정성 있구나. 네, 사람이 무슨 이런 쪽에 좀 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저요? 예. 아, 끼요? 좋은 끼. 좋은 끼. 좋은 끼. 그렇죠.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직구경 좀 할까요? 네. 왔다 갔다. 지금 언제 그럼 입주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입주 준비 중이세요. 아직 준비 중이고 왔다 갔다. 그럴 때가 또 재밌어요. 하나하나 꾸미 꾸밀 때가. 예. 천장에 아니 여기는 이렇게 키친 가든 옆에. 예. 개인이 꾸미신 거예요. 예. 회사에서 해드린 건 아니고. 화실수도 심어져 있고 열매가. 뭐? 아니 복숭아가 왜 여기 있어? 아니다 매실이군. 복숭아 맞아요. 맞죠 개 복숭아. 예. 사모님. 좋으라고 잠을 담벼락에 쫙 신고. 아 이걸 아인솜에 세준 건 아니고. 아 이분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음에 여기 건축주분이나 좀 만났으면 좋겠네. 뭐 정도 심어져 있잖아요. 아 이 텃밭 우리 훈이에게는 생긴 게 도마토같이 생겼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두 평 한 평 반 두 평 두 평 아 지금 이게 몇 평? 대략 여기는 뭐 한 이게 아마 85평 정도 되려나 87평 정도 되려나 대략 평수로 포함해서. 이분은 지금 진짜 옛날부터 꿈꿔둔 거를 지금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현시키는 거예요. 실현시키는 거야. 네, 평소에 그... 늘 마음에서 가졌던 그 사항들을 그대로 내 정원에다가 실현을 시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것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폴딩 도어도 이게 한 옵션가 300에서 350, 350. 그 정도. 예. 예. 다 하셨네. 추가로 홀딩으로 옵션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여기 개수대까지 여기 바깥에 했네. 네. 아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가 돼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네. 밖에서 네. 샘이라고 하죠. 우리 어릴 때 네. 샘에서 물 나오면 좋잖아요. 네. 센터. 네, 여기 외부 수도에다 연결해서 간이 개수대를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해드린 건 아닙니다. 자, 들어갔을 실내 때. 한번 보실까요? 네. 아시잖아 이 부분이 키친가든 네, 전실이 되겠죠. 이분은 이렇게 했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테이블도 있고. 아 근데 지금 뭐야 수납장부터 해서 테이블 이렇게 하니까는 네. 되게 공간감이 커지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커져 보이진 않아요. 공간 활용성이 활용성 커지죠. 활용성 네. 커지는데 따닥따닥 다 놓으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방감 있잖아요. 네네. 이 키친 가드는 딱 창 열고 시원한 맛에 놓는데 예. 이게 앞에 다육이도 해놓으신 거 보세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4평 3.5평 정도 돼요. 3.5평이요? 예. 아, 또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멀티탭 이게 옛날 롤러. 아 처음 보네 저도. 예. 예 리드선이 선을 감게끔 돼 있네요. 예. 여기 실내... 문은 똑같은 거죠? 예. 출입문은.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 실내가 이렇게 되죠. 여기 에어컨 틀어놨나요? 아닌데? 에어컨 틀어놓은 게 아니고 좀 틀고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네, 그 냉기가 그대로 보관이 돼 있네. 저희가 1층에 벽체 두께가 250T 정도 들어가면서 단열이 웬만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특히 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 온도차가 여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딱 문 열고 저도 예. 깜짝 놀랐어요. 시원해, 시원하니까. 예, 선선합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욕실이 세면기, 변기 이렇게 돼 있고. 아, 벌써 이분 주로 사용하시는구나. 수납은 별도입니다. 아, 저 수납장이요? 예. 이 창에 여기다가 또 커튼까지 이렇게 예. 하셨네. 예. 이렇게. 이것도 이분이 새롭게 하신 거죠? 네. 장을 짜서. 네. 보통은 이 공간에 이게 슬림형 냉장고 키 큰 거를 이용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분은 아예 냉장고를 좀 큰 거. 대용으로 하셨네. 이쪽에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볼 때 시원하고 그렇죠. 넓고 이 공간이 더 넓어져 보이겠죠. 이 공간도 이렇게 소파 놓고 이 앞에 전면창이 크게 들어가니까 조망도 시원스럽게 나오고 전면창이 원래 있죠. 있죠. 어. 네,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게 들어가니까 키친 가든으로만 꼭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여기서도 여기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여기 있고 이렇게 보는 풍경 나 처음이네 여기 와서 그죠? 아, 그래요? 아 여기서 보니까 이렇구나. 이게 문 좀 열어봐. 아 요거요? 예예. 저 밖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식사할 때 여기서도 예, 건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 열고 나중에 데크를 깔거나 하면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구조죠. 이게 바로 전원주택인데? 소형 전원주택. 예, 규모는 작지만 예. 뭐 전원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누리고 계시니까. 그리고 예. 2층은 2층이라고 규모의 차이죠? 2층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다락이죠? 요 온수통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여기 100짜리 들어가나요? 50짜리. 50짜리요? 예. 더 확장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저 정도로도 다들 사용하시니까 두 분은 사용할 수가 있는 예. 거고 여기도 에어컨이 설치가 됐고요. 이 기본으로 그럼 아래 위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 에어컨은 별도입니다. 하나는 맞다. 예, 예. 전체 별도로. 가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정도 추가돼요? 에어컨 하나는? 글쎄요, 여기 대략 6평 정도 하는데 뭐 요즘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실외기 예산 40몇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대당. 여기도 꾸미면 잘 꾸민 분이 많아요. 저기 또 죽부인까지. 네. 여기는 마찬가지로 앉아서 밖을 조망할 수 있는 특수 고정창이에요. 열리진 않아요. 근데 아기자기하게 밖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다. 양쪽은 보시다시피 환기창이에요. 문을 열어놓고 방충망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여기는 개폐가 네, 돼서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양방향으로 열어놓으면 바람이 통하니까 환기가 잘 되겠죠. 아 저쪽에.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건물 내부가 환기가 꼭 필요하잖아요. 네. 환기가 잘 안 되려면 뭐 결로라든가 곰팡이 이런 거에 침입당할 수 있거든요. 층고도 무지하게 높죠. 아 제 키는 저는 키가 커가지고 안 돼요. 아니 둘이 쬐까는 사람들이니까 키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 달랑말랑하네요 지금. 까치발. 아 위험해. 까치발 서도 안 된다 그냥. 진짜 여기 이렇게 진짜 이건 하나 진짜 메리트. 장점이죠. 그건 왔다 갔다 지금 막 해도. 예. 건물이 작지만 보세요. 콘센트 위치를 하나. 여기 둘. 셋. 넷. 어휴. 다섯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작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깔았나 봐요 이분은? 예, 이분이 직접 까신 거예요. 튼튼하게 철계단을 해드렸고 예 철계단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3단지 예. 3단지가 어디쯤인지 아까 필지 위치를 예. 좀 소개를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쪽이 바로 3단지, 제가 예전에 3단지요? 예. 아니 2단지 예전에 저 2단지는 저 앞쪽이죠. 2단지는 저 앞쪽에 분양이 끝난 거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네, 아랫도로로 내려가서 두 계단 15필지가 네. 분양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지난주에 끝나자마자 또 저를 또 예. 찾아주셔서 예. 저희가 봤던 데는 네. 저 뒤에 이렇게 하나의 단지 조성돼 있는 데고 예. 마을처럼 네. 돼 있는 데고 3단지는 네. 한 6필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개 동이 들어올 거고 네. 두 필지씩 이런 큰 땅을 나누니까 그래서 위치는 저기 한번 잡아주시면 저 필지 초입에 있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에 필지 네. 이렇게 해서 요 외에 네 개 필지가 이런 식으로 더 있어요. 이렇게 있지만 저게 한 필지라고 돼 있지만 두 개로 그죠? 되는 예, 거예요. 크니까 지금 예. 저게 120평 이상은 도로 포함하면은 140평, 150평 이상 나와요. 혼자 부담하기에는 아무래도 예. 좀 무겁죠. 무겁죠. 요즘엔 좀 네. 가벼운 걸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네. 저희 컨셉이 그거잖아요. 예, 서민형 별장. 네. 이쪽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 필지도 포함이 됩니다. 네. 3단지가 네, 12필지 12필지로 네.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여기도 나중에 다 나눌 거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큰 필지를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여섯 필지가 12개 필지로 되는 거예요. 아~ 예전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전혀 이제 간섭이 네. 없게끔 네. 이렇게 쭉 이 보강 투입 작업이 이게 한 4m 정도 그렇죠. 밑에 된 거잖아요. 네, 3m 정도 높은 예. 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망들이 조망권 다 확보가 돼 있다 이거, 네. 이거잖아요. 네. 이쪽은 풍경이 아까 저쪽 갔을 때는 저런 풍경이지만 네. 이쪽에서는 아담한 네. 작은 용문산 능선 풍경이 시원하게 보이고 무슨 산이요? 용문산이요. 아 용문산이요? 네. 아 유명한 용문산. 그러니까 그 네. 용문산 이거예요? 예. 어 그러시구나 이쪽 배경으로 하게 되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얼마나 또 지나면? 지금 뭐 그거는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모르는 건데 조금 아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시니까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 또 새로운 깜짝 놀랄 이 소식을 예, 또 준비할게요. 예 준비해서 다음에 또 구경하러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